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늘 등반다운 등반을 한번 해보려고 해. 여기는 정말 상급자 아니면은 도전하면 안 돼. 되게 신선, 신선. 어? 이게 맞아? 유튜브 하는 건가 봐. 백지영 검색하시면 제 채널 나와요. 콧구멍 하나 있는 사람 백지영. 에? 여기 피부 자극. 옛날에는 이런 게 세수하고 나면 없어졌는데 요즘에는 잘 안 없어져. 저희를 콩놀이 가자고 불러주셨는데 어제 이 스케줄 뒤에 좀 뭔가 몸을 좀 약간 리프레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놀러 좀 가자고 내가 불렀잖아. 나 등산화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쿠팡에서 시켰잖아. 오늘 새벽 배송되는 거. 네파야, 네파. 아, 네파. 그래서 오늘 갈 때 뭐 배고프면 좀 집어 먹으려고 김밥보다 이게 더 싸기가 쉬워가지고 주먹밥! 밥이랑 멸치볶음 좀 빻아가지고 넣고 김밥 단무지를 좀 썰어 넣고 그리고 돌자반, 돌김자반 해가지고 무쳐가지고 땡! 아, 일단 밥 양념 먼저 해놓을게. 참기름. 그냥 느낌으로 하는 거. 소금 조금? 아, 오늘 소금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김자반 참기름만 넣고 그냥. 참치도 들어가냐? 어떻게 해? 넣어줘? 있으면 더 맛있다고는 하던데. 그래, 그럼 참치랑 마요네즈 있으면. 아, 나 그거 싫어. 이거를 기름을 다 안 빼면은 너무 질척질척해서 나중에 맛이 없어요. 내가 태어나서 등산 딱 두 번 해봤거든? 오늘 등반다운 등반을 한번 해보려고 해. 이제 좀 산이 좋을 나이. 나는 초록색은 좋아하는데 아직은 산보단 바다네. 김밥용 단무지? 네. 이거를 달게 썰어줘. 맞아요. 그래서 아주 얇게 썰어주세요. 생요리사. 갈비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어, 약간 거기서 뭐 칼질하고 이런 거 다 이모카세가 이모카세. 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넣겠습니다. 이걸 칼로 해도 되는데 이걸 이렇게 믹서기로 안 갈고. 어, 야, 믹서기로 갈면은 너무 고와가지고 씹히는 게 없다니까. 원래는 그냥 이런 거 없으면 칼로 그냥 쪼쪼쪼쪼 하면 돼. 그리고 네가 참치 넣어달랬지? 아, 여기 신김치 들어가도 맛있겠다. 묵은지 물기 쫙 뺀. 띠러리. 딱 있지, 딱 있지. 우리 집은 항상 있지. 오, 근데 진짜 뭐 이렇게 칼질하는 거 거의 처음 보는 거야. 이 칼질이 그냥 되는 칼질이 아니야, 너 이거. 보시는 분들 안다니까. 와, 백정 진짜 집에서 요리 많이 하나 보다. 응? 아우, 야, 너무 맛있겠다. 도시락을 어디다 가지고 와야 될까? 이거 하이미 콩콩 도시락인데 요거 하나 한번 싸자. 자, 요거 하이미 도시락인데 오늘 하루만 빌리겠습니다. 요거 하나 와가지고 이거 좀 바짝 닦아. 자, 그러고 이제 아까 작은 돌김 돌자반이 있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이거 넣고 저거 그러니까 이거 맛있겠다. 야, 다 넣어. 아, 하이미가 좋아하겠다. 자, 이제 한 입 크기로 돌돌돌 뭉쳐주시면 돼요. 보기 좋네요. 아, 나 기분 별로다. 나 옛날에 서건 씨랑 이런 걸 했는데 약간 그때는 약간 신혼부부 느낌이 좀 약간 있었는데 이걸 내가 왜 얘랑 하고 있냐? 맛이 어때? 소금 조금 들어가면. 아, 진짜야? 아까 널랑 말랑 했는데. 살짝. 아니야, 나 이대로 갈래. 자, 이제 한 서너 개만 더 올리세요. 땡이에요, 그러고.
스트레칭. 산에 올라가잖아. 얼마나 높은 산인 줄 알아 이거? 여기는 정말 상급자 아니면은 도전하면 안 돼. 여기는 아차산입니다. 아차! 선물 줄 게 있다고. 나? 네. 이게 뭐야? 고글? 이게 맞아? 어, 근데 괜찮은데? 결정, 결정, 결정! 이게 맞아? 야, 이게 훨씬 잘 보여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상에 오르실 생각이신지. 모든 일이 인생에서 다 그렇지만 처음엔 완주가 목표야. 어! 생태공원을 지금 딱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고구려정을 아차! 하고 지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맞이공원까지. 야, 세븐일레븐도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우리 삼각김밥이나 사먹을걸. 이게 그래서 모르면 고생이야. 아, 세 갈래 길이다. 일로 가는 게. 난 몰라. 갈 때까지 갔는데 고구려정 안 나왔다고 지도 보고, 아, 여기가 아니네, 그러면 진짜. 오늘 룩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별거 없는데. 옛날에 내가 왔다 갔다 6km 되는 그 남산 산책길? 거기를 좀 걸었었거든. 그때 산 건데, 이게 한 6년 됐나? 5, 6년? 말이 벌써 없어진. 자, 갖다 치고 내려가자. 어? 잠깐만. 왜 여기 신발 하나가 이렇게. 여기 맨발길이다. 여기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맨발길이 하나. 나 맨발길에서 맨발로 걸을래. 아까 아래에 있었어요. 이게 얼싱이라 그래가지고 엄청 건강에 좋대. 저기 있다, 의자. 어? 도시락. 야, 우리 도시락 먹을래? 어? 제가 가져온 물 좀 한 입 드셔보실래요? 네가 가져온 물은 뭐가 달라? 일단 맛을 보자. 아우, 시큼해. 뭔데 이거? 평냉 육수야. 아이고. 우와. 어떠세요? 시원해요? 평냉 육수? 처음에는 물을 마시다 이걸 마시니까 어, 이거 뭐야 이랬는데 맛있어. 먹어볼래? 시원하지? 오, 짜. 아니, 간이 간간이 돼 있는 거는 싱겁다 그러고 이건 그렇게까지 안 짠데 이건 또 짜다 그러고. 아까 화장하고 나오신 거예요? 응? 근데 왜 이렇게 피부가 맑아 보이지? 센스 없는 줄 알았는데 눈 쓰는 거 좀 있네. 요즘에 내가 이거 바르고 있잖아. 탄력에 너무 좋은 레티놀이랑 피부톤에 좋은 비타민C가 완벽하게 조합된 세럼인데 요거를 내가 엄청 꾸준히 바르고 있지. 나 내 나이 치고 나 결 되게 좋은 편이거든. 그러려면 모공이랑 피부톤 관리가 진짜 중요해. 날씨 때문에 메이크업을 너무 두껍게 하고 그러면 답답하고 건조해져. 기초 케어를 완벽하게. 그래야 이 계절을 잘 날 수가 있는 거지. 야, 앉아있으면 더 퍼진다. 빨리 가자. 가족끼리 뭐 한라산이나 이런 데 가실 계획 같은 건 없어요? 몇 년 전에 제주도 가족들끼리 갔을 때 올레길 조금 걷다 말았지. 우리 가족은 다 약간 장거리보다 단거리에 맞아. 달리기 빠르세요? 나? 나 진짜 못해 달리기. 학부모 체육대회를 갔는데 엄마들이 이제 내가 막 성격도 막 이러고 그러니까 운동을 잘할 거라는 그런 게 있나 봐, 인식이. 그래서 나보고 자꾸 나가라는 거야, 계주를. 그래서 나는 뛰는 거보다 걷는 게 빨라. 나 진짜 나가면 안 돼, 내가 그랬더니 에이, 언니 왜 그러시냐 그러면서 나갔다? 근데 앞으로 안 뛰고 막 위로 겁나 뛴 거야.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말을 못하더라고. 여기 저희 정상 가는 길 같은데. 야, 아차산 정상 1.5km잖아. 아, 여기네요. 여기 일로 이렇게 연결돼요. 고구려정 금방인데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요. 진짜? 뭔가 불안한데? 나는 길 헤매는 거다 정말 안 되다. 야, 너 조심해. 야. 아.
우와 너무 좋다. 야 근데 진짜 너무 멋있다. 걔 망원경 같이 그거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겁나 가까이 보여 이거. 어 어지러워. 우와 어디 쪽 보고 계세요? 내가 어딜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너무 가까워가지고. 아파트 103동 보이는데? 이거 어디야? 매니저님은 어 어지러워 근데. 아 밥 먹자. 야 우리 바위에 앉아서 먹을까? 야 여기서 앉아서 먹자 우리. 야 여기 봐봐봐. 야 여기 봐봐. 대박이지? 아 하임이 보고 싶다 갑자기. 여기 같이 왔으면 되게 좋았겠다. 콩콩 도시락 잘 먹겠습니다. 아 음악 너무 좋다. 꿀맛. 아 너무 맛있어. 어 뭐야? 이거 어린이 영양 간식인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너 미쳤냐? 하나만 드셔보시죠. 이 진짜야? 진짜 벌레야? 밀웜. 야, 얘 움직이는 것 같아. 이상해. 이상해. 집에서 먹었을 때랑 좀 맛이 다르세요? 응. 이 정도면 흑백 요리사 나가도 돼. 와 진짜 달다. 이거 어디? 남기지 않겠어. 나 포도 진짜 좋아해. 우와. 별거 없었나 봐. 그냥 갔어. 야 공기 좋지. 기분 좋지. 비타티놀 세럼으로 또 피부도 좋아지지. 하,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비타티놀 세럼이 3일 정도만 꾸준히 잘 발라줘도 피부가 확실히 맑아지고 모공이 매끌매끌해졌다 딱 느껴지거든. 레티놀 제품은 그리고 시중에 좀 건조한 느낌의 제품이 많아서 가을 겨울에 쓰기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 근데 이거는 자극감이 거의 없더라고. 촉촉하면서도 답답하지 않고 매끈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어. 프리메라가 이런 걸 또 잘 섞어요. 오늘 또 이렇게 야외 활동 했으니까 또 관리해 주셔야겠네. 저녁에 해야지. 오늘 아침에도 사용했고 이따가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이제 두 번 레이어링해서 등산하면서 받은 자외선에 내 피부 모공이 늘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줄 거야. 남자들도 좀 써도 되나요? 오케이. 내가 하나를 줄 테니까 이거를 아침에 바를 때는 선크림을 꼭 발라야 돼. 그리고 내가 비타티놀 겔 마스크도 같이 하나 줄 테니까 그것도 같이 저녁에 해봐. 비타티놀 세럼 발라주고 요 겔 마스크 올려가지고 수면팩으로 해주면 시너지가 엄청 최고더라고. 요 간절기에 좀 깜재들도 이런 걸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올리브영 볼프데이 행사 진행하고 있대. 귀여운 깜찍한 요 아이도 같이 얹어주는 그런 기획 세트를 최저가에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돼. 요 세럼 이벤트도 있으니까 더보기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여기도 유튜브 하는 건가 봐. 네 맞아요.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 거야? 유튜브에서 그냥 백지영 검색하시면 제 채널 나와요. 콧구멍 하나 있는 사람 백지영? 네? 왼쪽 콧구멍 하나 있는 사람. 왼쪽 콧구멍 하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왼쪽 콧구멍 하나 밖에 더 있어?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있니? 아 오, 아주 기쁘다. 옛날 개그야. 아 그러네요. 안녕히 가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 미리 크리스마스. 야 정치네 진짜. 가자. 뭐 위에 안 찍고 가실? 위에? 이 찍어. 가자. 너 내려갈 때 조심해라. 이제 와. 어, 셀카로? 야 오늘 그래도 운동 못할 줄 알았는데 운동을 하긴 했네. 아 진짜 공기가 다르다. 이게 피톤치드구나.
어, 여기 고구려장이네. 야, 왔는데 고구려장 한번 들어가봤다 와야지. 우와! 멋있다. 어, 조심. 일부러 이쪽으로 지나가신 것 같은데. 우와, 대박. 이거를 자전거로 타고 가신다고? 되게 신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야, 되게 상쾌하다. 너무 좋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번만 더. 정말 그냥 자의반 타의반으로 온 건데 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 들고, 산세에 이렇게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 기억날 것 같아. 그래서 또 와지고 싶어질 것 같아. 하지만 무슨 악이 들어가는 산은 아직 아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너 마지막이 몇 번이냐? 퀴즈 하나만 하고 끝낼 건데. 어. 줄임말 중에. 아, 나 이거 제일 약한 건데. 아. 느에다가. 느? 네. 응. 조에다가 히읗. 느조. 느조? 느린 게 좋아. 느낌 좋다. 아, 느낌 좋다. 요건 아니네.